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무디인데요. 오늘은, 스피릿 미니카 종이 덮개 넣는 파이어 스피릿 미니카의 정량 모델을 뽑을 거예요. 이제 시작할게요. 우선은 3등분 해야 돼요. 3등분은 각도로 좀 대충 맞춰볼게요. 꼭 3등분이 돼야 돼요. 3등분 안 되면 열등 피부 수술을 하고, 물 맞춰주세요. 그리고 이들 깊이도 맞춰주시면 3등분이 될걸요? 될것 같아요. 자, 이 선이에요. 맞춘 선. 한번더 하면 3등분이 안 되긴 안 되네. 잠시만요. 계속 이렇게 하면 3등분이 돼요. 자, 이런 다음에 3등분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. 3등분이 대충 됐어. 그럼 이 3등분 형태로 이 선에 맞춰 를 뒤로 넘겨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 뒤로 접어서 이거 두 개만 이쪽으로 넘겨서 끝에 일본 미니카 작동 똑같이 두 번을 접어주세요. 여기까지 접을 테니까 또 여기를 손으로 해주고, 이번에 얘네 둘을 이쪽으로 이렇게 딱 당겨주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. 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얘를 또 이쪽 아래로 접어주세요. 반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네. 더안 좋구나. 여기까지 다 접으면 뒤집어 주세요. 그리고 이선 보이죠? 이렇게 벌려져 있는 선. 그 선에 맞춰 여기 끝부분을 여기다 맞춰 접어 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그리고 이 선에 맞춰 이번에 이 똑바로 돼 있는 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뒤집어주세요. 뒤집고 여기 두 개를 펼쳐주세요. 그리고 얘를 이 선에 맞춰 위로 올려주세요.
그리고 한쪽으로 옮겨서 반대쪽은 똑같이 이 선에 맞춰서 그려보세요.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가요. 그럼 다음엔 이 상태로 얘를 이렇게 접고 두개 있을 거예요. 얘를 살짝 펼쳐서 이 있죠, 얘. 얘를 끌어 당겨 주세요. 그래.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한쪽이 완성돼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이렇게 되셨다면 반대쪽과 이것도 펼쳐주세요. 그리고 한쪽으로 넘겨주시고 이거 한 개를 세모로 아까처럼 이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넘겨주세요.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접어주세요. 잠시만요. 그렇구나. 이거 접어주시고, 이걸 한쪽으로,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여기까지 접으셨다면, 점을 이 안에다가 보이죠?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. 똑바로 여기 접어줘야 되겠죠? 그리고 이 상태로 뒤집어주세요. 이런 말이 돼요. 그리고 자기가 이쪽에 잡고 싶은 만큼 접어주면 완성. 자,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